어떻게 이렇게 마실 수 있지? 안녕하세요, 하시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저 박보림입니다. 시랩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가 반가. 저희는 하시 포륙이라는 작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반배 부부고요. 여기가 어디죠? 우리 집. 여기는 베트남 하이퐁 인근의 시골이고요. 저희는 그냥 이 시골에서 진짜 로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와이프가 계속 먹고 싶다고 했던 그 한식이 있거든요. 우리 그거 못 먹어본 지 얼마나 됐지? 거의 2년 넘었습니다. 와, 엄청 오래됐다. 그렇게 오래됐나? 그래서 오늘 마음먹고 하이퐁 시내에 있는 한식당으로 가서 먹어보려고 합니다. 좋아 좋아. 준비됐나? 갑시다. 갑시다. 저 완전 100% 베트남 시골. 맞죠 맞죠. 완전. 베트남에 와가지고 이렇게 야를 뒤에 태우고 이렇게 다닐 때 웃깁니다. 한 번씩 생각하면 꿈 같기도 하고 한 번씩 그런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우리 지금 베트남 온 지 이제 얼마나 됐지? 한 9개월, 10개월? 그전 한 10개월 됐다 그지? 거의 1년 다 됐지. 1년 다 돼가네. 우리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나? 내가 오빠한테 사진 찍으려고 호당 넘어갔지. 뭐 넘어갔다고? 호당 넘어갔다. 아, 그 정도였어, 내가? 맞잖아. 뭐가 그렇게 좋았는데? 되게 막 로맨틱, 막 낭만 같은 거 되게 많이. 아이고. 저는 한국에 있을 적에 사진 일을 하고 있었고, 도린이가 이제 사진 작가들을 찾아보다가 우연찮게 제 홍보물을 보고 연락이 와가지고, 처음에는 그렇게 만나게 됐어요. 얘가 사진 찍는 거를 엄청 좋아해가지고. 공장 다니면서 한 번씩 주말에 시간 되면 놀러도 가고, 사진 찍는 것도 재미있었어요. 2013년 주말에 왔었어요. 한국 사람이랑 대화 많이 하니까 어느 정도 좀 배웠지. 아, 그러면 아예 공부는 안 하고 그냥 대화하면서? 예스. 천재네. 저희는 2018년도 처음 만나서 19년도에 결혼을 하고 작년 5월달 이쯤에 같이 베트남으로 와서 지금 베트남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온 지는 한 1년이 조금 안 됐어요. 어떻게 해서 한국에 온 거야, 도린이는? 돈 벌러 왔지. 돈 벌러? 네가 돈을 벌었어야 되는 거야? 응, 그때 베트남 집 조금 많아서 내가 도전해보는 거지. 한국에서 돈 벌고 그때 빚도 다 갚고 지금 우리 엄마 사는 집도 하나 사드리고. 뭐 우리 마누라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거는 그때 진짜 엄청 열심히 하고 너무 열심히 살았거든. 가족은 너무 못 사니까 좀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열심히 해놓은 거야. 지금 다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과연 할 수 있으려나? 진짜 못 하고 왔다. 어쨌든 리스펙이다, 박도린이. 지금 시간이 2시간 좀 넘었는데 둘 다 아침도 안 먹고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음침실이 고픈 관계로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을 나는 하겠습니다. 원래 목소리 이거보다 더 크잖아. 근데 지금 배고파서 힘이 없다. 그러면 하이픈 시내 한식당까지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. 잘 도착을 했고요. 여기 식당을 검색해서 왔는데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여기밖에 안 팔아요, 베트남에. 한 30분 정도 왔습니다. 대화 가로구이, 대가 가로구이. 들어가 보자. 가보겠습니다. 조심해, 미끄러워. 너 그런 것도 미끄러질라. 그래. 이봐. 거기 가자. 네. 우리 오는 육회 먹자. 소갈비, 전골. 뭐 이런 거 다 볼 필요 없잖아. 고등어도 있어. 응? 아, 고등어구도 있네. 차돌 된장찌개. 그러면 차돌 된장찌개 그렇게 먹을까? 밥이랑 같이 육회하고. 예. 지금 거의 2년 만에 육회를. 이 반찬은 먹어볼까? 그렇지. 일단 김치 맛이 이제 과연 어떨지. 어때? 별로야? 좀 짜. 아, 짜다고? 육회 먼저 나왔네. 대박! 대박. 맛있겠다. 딱 맛있게 생겼어. 아, 양이 좀 작긴 하구나. 맞지? 이거 15,000원이야. 15,000원이야? 응. 어? 그럼 싸다 그래야 되나? 먹어보겠습니다. 야, 이게 지금 그 입만에 보는 육회.
그 정도야. Yes. 맛있지? 굿굿. 맛있다. 아니 그 메뉴를 여기 가운데 놓으면 되지 않나? 이렇게 주지 말고. 그러니까. 맛있겠다. 이거는 차돌박이 된장. 원래 못 먹었거든요, 된장국을. 근데 어느 순간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더라, 니가? 어머니 처음 끓여주시는 그 된장국. 너무 맛있었어. 아, 그때부터 먹기 시작한 거야? 그래서 그 뒤로는 된장국을 굉장히 잘 먹더라고. 해 먹기도 하고, 집에서. 그때 오빠도 그랬어. 이제 된장국 좀 그만 먹어야 되지 않나? 너무 질려가지고. 아니, 한 개 꽂히면 같은 메뉴가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계속 나와요. 옛날에 언제는 또 미역국에 꽂혀가지고 거의 미역국을 거의 한 달 내내 먹었던 것 같은데? 어떻게 이렇게 마실 수 있지? 아, 육회 맛있다. 오랜만에 먹으니까. 그렇지. 완전 꿀맛이야, 꿀맛. 우리 한번 여기 먹으려고 왔었는데 그때 장사 안 하더라고요. 너무 맛있다. 하나 더 시켜야 되나? 응. 다 먹어야지. 다른 것도 먹고. 하나 더 시켜야 되나, 오빠? 응? 오빠 괜찮겠어? 언니, 너 먹고 싶은 거 하나 더 시켜. 다 먹었네. 오빠.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. 참. 괜찮다. 맛있다. 맛있다. 한국에 내가 베트남 삼국수 먹은 느낌. 먹어. 먹어, 먹어. 맛있게 먹어. 어? 내 먹는 거 봐도 배부른 거지. 그렇게 됐다? 일단 뭐 잘 먹으니까 기분 좋네. 그래도 힘들게 왔는데 맛있으니까 다행이다. 오빠 행복할 일. 린이랑 있으면서. 아? 린이랑 같이 있으면서. 아유, 된장 맛있긴 맛있네. 너 왜 안 하는 거지? 이렇게 먹어야겠다. 제대로네. 그렇지. 그렇게 쓱쓱 비벼서 김치랑 같이 먹어야지. 역시 대한 베트남인. 메뉴 또 봐봐라. 하나 더 먹자. 응. 하나 더 먹으면 되겠다. 육회? 아니 뭐 육회든 뭐 다른 메뉴도 있을 거 아니야. 아, 육회 먹고 싶어? 야, 그 새우장도 있네. 아, 담배 새우장 물어보자. 아, 나 새우장 먹고 싶은데. 왔다 왔다. 네. 그러게 빨라. 아, 어때? 어떡해. 딴 거 먹고 싶은 거 없지? Nope. 그러니까 말이야. 씁쓸하구만. 자, 이렇게 해서 와이프가 노래를 부르던 육회를 한번 먹어봤고요.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네, 구독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